결혼이 군대 갔다는 게 네. 전역하지 않는 고참하고 평생 가는 거라고.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그러다 다 죽어 이거였지. 그러네. 박 부장님도 와이프 만났을 때 김쌤도 아기가 생겼을 때 이기 형은 사업자 됐을 때 돈 나 사회적인 이치 나 돈보다는 주제 토크를 간단하게 할게요. 앞에서 네. 많이 해가지고 뭐 딴 건 말고 두 가지만 할 건데 오늘 주제가 변화니까 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나 기점이 뭐 있는지 혹시 대부분 기혼자들은 결혼 아닌가요? 결혼이요? 일단 저는 결혼이에요. 아 결혼?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게 뭐랄까 어떤 삶에서 바뀌었다는 게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네. 원래 결혼 안 하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내 인생 책임지기도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같이 살아 <다뤄. 웃음> 저러다가 그러다 다 죽어 이거였지. 막상 결혼해 보니까 네. 일단 그냥 좀 굉장히 친한 친구랑 같이 살면서 굉장히 그 친한 친구랑 섹스도 하는 그렇지 다 되는 거지 못된 짓을 하고 있어. 올인원인 친구를 만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하면 안정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좀 그래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그만두든지 해야 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그게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해지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나이 먹어서야 결혼해서야 글쎄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사회적 책임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이 깡따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게 늙으면서 점점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잘 모르겠어 아무튼.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의 경우는 그 예전에 회사 한번 옮길 때 네. 예전에는 혼자였으면 그냥 옮겼었을 회사인데 그때는 와이프가 거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왜 그냥 감이 그래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괜히 찝찝하다? 못 옮겨 그러면. 그래. 그냥 감이 그래라고 해가지고 안 옮겼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옮기고 그 다음번에 옮겼을 때가 훨씬 더 계속 좋았었거든요. 아마 그때 미리 옮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결과적인 얘기인데 그 회사들이 다 망했어. 아 그래? 다행이네. 와 그 촉 대단하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한 직장에서 좀 오래 한 14년 다니다가 이제 2018년에 나왔을 때가 제일 변화가 컸죠. 근데 저는 연애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뭔가 인생이 확 달라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직장 생활 나와서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자영업 시작했을 때? 네. 사업 시작했을 때가? 제일 인생이 확 변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14년간은 어쨌든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이 활동하고 뭐 진급은 됐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는데 그때가 제일 컸어요. 내가 밀키 형님 다음에 이렇게 받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아빠가 됐을 때 저는 아빠가 됐을 때 야, 하나씩 나오면 좋지 않아. 이건 가족으로 가는 거야. 밀키 형님은 자영업이 됐을 때구나. 나는 내가 아빠가 됐을 때가 제일 컸어요. 그러네. 박 부장님도 와이프 만났을 때 김쌤도 아기가 생겼을 때 가족 그리고 가족이지. 저기 누구야 사랑해. 밀키 형은 사업자 됐을 때 돈 성공 그렇구나. 나 사회적인 이치 나 근데 아빠가 될 생각은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못 하다가 이제 아빠가 되게 되는데 그럼 많이 달라져요. 마인드랑 이게 삶의 변화가 진짜 크긴 해요. 왜요? 네, 맞았어. 아니요. 네. 놀릴까 하다가 요즘 너무 여기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안 놀리려고요. 김마다님 뭐야? 이혼? 이혼인가? 이혼도 있는데 이혼은 조금 다른 케이스고 심적인 변화가 온 거고 그거는 저는 군대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독립을 무조건 하게 되는 케이스가 군대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군대로 꼬였던 이유가 뭐냐면 혼자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을 때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체력이 좋으니까 또 한두 시간 자면 또
불충전돼요. 그것도 또 술 먹고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뭐 근무를 쓴다거나 이러면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알잖아요. 네. 혼자서 뭔가 고민을 하고 나가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본 게 대학을 다녀도 잘 안 되는데 군대에서 그게 처음으로 온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냥 난 그런 계획을 결혼해서 세웠는데 진짜 대책 없이 살았구나. 아니 그래서 남자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 결혼이 군대 갔다는 게 전역하지 않는 고참하고 평생 가는 거라고. 내 바로 우리 고참인데 얘 전역을 안 하네. 확 와닿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저도 결혼 남은 군대이긴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손 윗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군대에서 나 한꺼번에 다 받았거든. 그렇지, 약간 그 오지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정말로 생으로 떨어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부모님의 어떤 관섭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잖아. 전화고 뭐고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단데? 게. 아 얘는 공군이야? 얘 아버지 아버지도 백으로 아버지도 군인이고 이모부도 군검사고 막 이래가지고 얘는 다 대단해 변했구나. 그 우리 눈치형 얘기하면 이 새끼 부산 나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눈이 뭐예요? 부산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올걸 눈이. 그 군대 딱 한 번 치워봤어요. 진짜로 난리 났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어떤가 해서 얘기해보세요. 왜냐면 군대는 아마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 갔다 오면 그 혼자 그쵸. 떨어지는 그게 아마 맞아요. 잘 없으니까. 그러면 요 정도 해가지고 1부는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오늘은 박 부장님이랑 김쌤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시죠. 형님. 변화된 새가 같이 해야 돼.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 너는 같이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1부 끝.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세요.